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 국비 반영액 집계 결과 전년보다 1,792억 원이 늘어난 3조 8,79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이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또 인천발 KTX 직결 사업비 33억 2천만 원과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22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모사업과 10월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총 4조 5천억 원 이상 확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